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소통의 과정이 중요한데요. 최근 양국군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1회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브리핑 한재영 기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양국은 정교섭 민원소통 담당과 31회 릴레이 간담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1회 릴레이 간담회가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떠한 정책인가요? 안녕하세요. 예, 31회, 말 그대로 31회 릴레이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이 간담회는 매일 한다는 뜻으로 31회 간담회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다양한 계층, 단체, 기관, 누구나 신청하면은 군수가 찾아가서 형식과 격의 없이 간담회를 할수 있다 이런 뜻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원래 간담회라든가 이런 간담회가 쭉 있어 왔잖아요. 31회 릴레이 간담회가 조금 다른 의미가 좀 있을까요? 예,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간담회를 좀더 체계적이고 그러면 그다음에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31회 릴레이 간담회를 기획을 했고요. 이 간담회에서 반영되는 그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를 정책적으로 체계 있게 반영시키고자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는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힘드신 분들도 많고요. 어떻게 좀 참여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뭐 형식도 없습니다. 누구나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 그룹에서는 소통실로 연락 주시면은 군수 일정을 봐서 서류 조율해서 찾아가서 아주 형식과 격의 없이 간담회를 할수 있겠습니다. 거의 간담회 때마다 군수님이 함께 하시게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정책적으로도 반영이 좀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가 직접 다양한 목소리를 한꺼번에 듣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이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담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31회 간담회이기 때문에 혹시 순서에 밀려서 내 정책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 거죠. 아, 그렇습니다. 군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모든 업무에 우선해서 소통하고 간담회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달 내내 31번 동안 민원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시겠다는 의도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양국은 정교섭 민원소통 담당과 31회 릴레이 간담회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